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나고야 성터 내에 있는데 지금 좀 정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입었다고 전해지는 갑옷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양국의 입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한일 및 정유재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나고야 성터에서 하고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초상화는 지금 현재 보이질 않습니다. 아까 이제 요 부분이시고 지금 요 부분이 아까 말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입었던 갑옷들이고 아까 저기 찍어드렸던 금동열의 입상,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보여드렸고요. 이제 시젠 나고야성 병풍도가 바로 이겁니다. 아까 거북선 옆에서 지금 있던, 지금 정면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야겠는데,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병풍도. 그래서, 지금 요것은 이제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그 모습이고요. 요것입니다. 바로 이제, 요것이 바로 아까 말한 이제 그 시젠 나고야성 병풍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모습들을 재현해 주고 있고요. 저 입었던 갑옷들. 그 다음에 이제, 여기 있네. 아까 그 까먹었었네.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제 초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나고야 성터 진영하고 이런 것들을 정권 시기에 설립됐던 내용들을 잘 전시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